for any reason. First of all, let me step. 우선은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우선 의장님께서는 미국 자동차를 몰고 계십니다. 그 차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차에는 도요타 씨의 이름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도요타라는 이름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그 차에 대한 책임을 아닙니다. 부인하고 계시군요. 아닙니다. 그건 미국산. 그럼 미국인의 잘못이라는 아니요, 거군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In terms of trade relations, I have a lot to say on that. Because with Japan, I've traveled to Japan several times. And Japan's market, less than 3% of her market, are vehicles from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In our country, over half the market are vehicles from other places. So it's very clear which market is closed and which market... Making news in America this morning. 미국 언론들도 연일 도요타 리콜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One analyst said today that Toyota's troubles will cost the company more than $1 billion a month. Toyota is now recalling nearly half a million Prius models because of brake problems. That includes more than 100,000 of the cars sold right here in the U.S. It is just the latest embarrassment for the world's largest automaker. Wait a minute. We're losing jobs. Our automakers have had to be bailed out by the good old U.S. of A. And maybe this is a Japanese corporation. We forgot. And it's like a reminder of what they forgot 30 years ago for some people, not everybody. But that's what's happening. And it has, it's pulled back the curtain of, wait, this isn't an American company.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이미 2006년에 크라이슬러를 제치고 빅3의 지위에 올랐다. 지난 10년간 GM의 시장 점유율은 10% 가까이 떨어졌고 포드도 점유율이 5% 이상 떨어져 2위 자리를 도요타에 내주었다. 반면 도요타의 시장 점유율은 10%에서 17%로 뛰어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기업들은 자국 시장에서 20%를 잃었다. 그 몫은 일본 기업, 특히 도요타가 차지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수도 디트로이트. Taking up a lot of our time is very busy. It's a very big crisis for the company and we're having to react quickly. 디트로이트에서 발행되는 오토모티브 뉴스는 미국 자동차 업계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언론이다. 이 매체의 편집장은 도요타 리콜 사태는 미국 소비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Once you become number one, you become a target. It doesn't matter whether you're necessarily you're Japanese or American or Korean or European. Once you become number one, you become a bit more of a target when you make mistakes. And Toyota has made some serious mistakes. 미국의 상하원은 도요타 차량의 안전 문제를 이슈로 세 차례나 청문회를 열었다. 의회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도요타 측의 은폐 의혹이다. 만약 도요타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차량 결함을 은폐했다면 법적인 처벌과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등 후폭풍이 뒤따른다. Bring over a copy of the July 7월 6일자 이나바 씨의 메모 사본 가져오세요. 메모. 당신은 제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 이 나라 전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부임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을 때 나온 겁니다. 도요타 워싱턴 사무소가 이나바 북미 판매법인 대표에게 보고한 이른바 이나바 메모. 도요타의 승리라고 표현된 이 내부 비밀 문서에는 미국 교통당국에 대한 로비 내역을 담고 있다. 문건은 로비를 통해 품질 결함에 대한 조사를 피하고 안전 규제의 시행을 지연시켰다고 적고 있다.
저는 첫 페이지에서 당신 이름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예. 예. 중요한 점은 저는 당시 오리엔테이션 투어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제 말은 그러니까 아직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았군요. 제 이름이 거기 있고 저한테 제출된 건 사실입니다. 나한테가 아니고, 아니,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나는 내 선거구에 있는 도요타 공장이나 판매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미 이것 때문에 도요타의 명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 회의에 대해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련의 체크 표시가 있는데요. 당신 브리핑의 맨 아래쪽에도 체크 표시가 있고요. 그게 뭘 뜻하는지는 알겠는데 거기에는 도요타에 유리한 안전규정 확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지만 최소한 그걸 무슨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회의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고 있지 않으며 당시에는 이 리콜 과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요타 사장님, 교통안전국이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다르게 대우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새 교통당국은 기술적인 문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로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요타 씨,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아직도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술과 법적 문제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둘 다 뭐라고요? 두 가지 측면 모두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요타의 내부 문건입니다. 도요타 씨,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겠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그걸 지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거리를 두고 싶으신 건가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여기 적힌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도요타에서는 전 교통안전국 직원들을 고용한 적이 있죠. 전 교통안전국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에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교통안전국 출신 직원 두 명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분들과 어떻게 알게 되었죠? 저는 그 회사의 사장이고 그분들과 만나기 때문에 더 자주 만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분들을 고용하기 전에도 아는 사이였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교통안전국과 자동차 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무엇을 놓고 협상했나요? 저는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관계자들을 두 번 만났습니다. 따라서 그 협상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에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상이라는 단어가 좋은 어감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토론이나 정보의 교환이라면 괜찮습니다. 저희는 교통안전국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지도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월스트리트